넷째 별이 송악 위에 떴다고 했던가. 고려 대운의 전조가 될 겁니다. 왕소왕자를 조심해. 제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요. 여기가 어디지? 설마 나 지금 남의 몸에 들어온 거야? 누군지 송악에서 가장 대담한 여인인 건 분명합니다. 내 이름은 해수. 그쪽은 내 몸종인 채령씨? 고려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나오는 고려? 머리를 다쳤다더니 요샌 저 아이가 제일 재미나요. 고, 다른 아이 같다. 가까이 지낸 적은 없지만 말이며 행동이며 사뭇 다른 아이야. 정지, 여자가 궁금한 나인 거 이해하는데 엿보는 건 아니지. 서황자님은 오자마자 잽싸게 피하셔야 해요. 무섭고 잔인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늘 궁금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날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실까?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다 이 얼굴 때문이야! 이 고려는 반드시 내 아들의 것이어야 해. 그렇게 강한 척하던 사람이 죽을 땐 또 어떤 꼴일지. 제가 형님을 대신하라고요? 그럼 제게 뭘 약주하실 겁니까? 네가 뭘 원하든 전부 들어주지. 나를 모아라! 나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배후가 상당하다는 반증이야. 그럼 배후가 누굴까요? 그만. 그 아이 놔줘. 싫은데. 돌아갈 순 없을까? 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어. 제 걱정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저요,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거든요. 혼자 힘으로 뭐든 해보겠다고 버둥대는데 그 모습이 즐겁습니다. 저 여덟째 왕자님 말이야, 어떤 분이야? 그거 누구 없느냐! 이제 네 목숨은 내 목숨과 같다. 오, 우리 왕래 왕자님 화이팅! 화이팅! 술도 한잔하고요. 보게 되면 발랄한 처자가 분명합니다. 그런 아가씨 만나기 쉽지 않은데. 웅감 어디 잡혔어? 임자 따로 있네. 아유, 아! 왕자님, 첫사랑이라. 왕자님 짱. 너에겐 늘 짱인 나밖에 없는 게 안타깝구나. 이 남폐하의 명으로 민생을 그리러 온 거다. 우리가 걔 돼지로 보여? 뭐? 버러지. 오케이. 황제는 무슨 큰일 났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어떤 마음으로 누이를 대하는지 아시면서. 정윤의 배려까지 봤다니 이 아이 늘 운이 참 좋네요. 내 것이다. 저 아이 내 것이라고 했어. 다시는 절 내 것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면 내 사람이라 부를까? 이곳에 네 것이라고는 없다. 다 내 사람이야. 내 약속하마. 앞으로는 그 누구도 널 그리 대하지 못할 것이야. 이대로 달아날까? 네가 그러자면 그래도 되는데 난. 만날 때마다 겁이 납니다. 내 마음은 분명히 다른 곳을 향했는데 왜 마음 놓고 모른 척하기 힘든 건지. 이 중에 둘 또는 셋, 다음 황제가 있어. 누가 광종이 돼서 형제들을 죽이는 걸까? 스스로 당당해지세요. 그래야 날아오는 돌멩이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 둘은 맞아는 받고. 내 자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늘이 그딴 놈을 선택했을 리 없어.
황실 사내들이 비겁해지는 이유는 늘 똑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게다. 아비의 편애 때문에 아들들이 물어뜯고 싸우는! 그만큼 괴롭히고도 성에 안 찹니까? 언제쯤 날 내버려 둘 거냐고요! 황궁이란 이렇듯 서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먹어치우면서 돌아가는 곳이지. 넌 이 흉측한 얼굴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냐? 제가 그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남을 믿으면 죽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해야 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어.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불행해지게 놔두지 않아. 운명의 상대. 난 운명 따윈 믿지 않아. 보고 싶었다. 매 순간 그리웠다. 다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다른 세계, 다른 시간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황제가 될 거다. 황제가 되겠다. 난 널 절대 놓치지 않는다.